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4번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했습니다. 이 횡단보도의 모습인데 이 화살표가 지금 어디에 그려져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죠? 바람직한 방법 우측 통행 또는 화살표가 있는 곳에서는 화살표 방향 이렇게 가야겠죠. 지시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노면 표시죠. 왜 우측으로 가라고 해요? 이런 표시가 없다면 왜 우측으로 가라고 합니까? 이쪽으로 이쪽 면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차가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만큼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차도 안전하고 사람도 안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측 보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65번 보행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우리 자동차들은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죠. 맞는 거 찾아보래요. 무단횡단하는 술 취한 보행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 보행자는 술이 취했든 안 취했든 무단횡단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보행자잖아요. 생명이니까 보호를 해줘야겠죠. 틀렸죠.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횡단 중인 보행자의 통행을 방행하여도 무방하지 않죠. 예, 무단횡단도 지금 지켜줘야 되는 마당에 신호등 있는 도로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 보행자 당연히 지켜줘야죠. 보행자 신호기에 녹색 신호가 전멸하고 있는 경우 차량이 진행해도 된다. 보행자 신호 초록색 신호 났는데 횡단보도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차량 진행해도 됩니까? 안 되죠. 기다려야 돼요. 아직 횡단 신호인 거니까. 예, 진행하면 안 됩니다. 4번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르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RTOR이라고 이게 뭐냐면 Right Turn on Red, 즉 빨간불 상태에서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이 정책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횡단보도가 녹색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때 그래서 보행자가 건너가고 나서 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상태가 되면 그때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지 보행자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보행자를 방해해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66번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로 맞는 것을 했습니다. 도로의 중앙이요.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갈 수 있는 사람 막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도로특보체 구조에 보면 행렬들을 통행해가지고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은 차도로 통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돼요. 통행하더라도. 근데 행렬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나 시가 행진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을 통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누가요? 행렬이요. 보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 행진하는 행렬 요거는 중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답 1번이 되겠네요. 167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요. 비신호 횡단보도죠. 그냥 횡단보도 그림만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안전합니까 하는 거죠. 횡단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서행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렇게 운전을 하셔야 되죠. 사람 없다고 그대로 달려오던 속도 60km 70km 그대로 진행하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사람을 충격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없을 때 빠르게 지나간다? 틀렸죠. 천천히 가야 되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경음기를 울린다? 경음기는 아니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음기는 간혹 맞을 수도 있어요. 경고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대로 진행하는 게 틀렸죠. 답이 1번이 됩니다. 168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인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이래요. 근데 우회전을 하고자 한대요. 자, 이게 우회전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 보행자가 보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우회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서둘러 우회전하면 안 돼요. 즉 무슨 뜻이냐면 보행자의 보행에 영향을 주면 안 되거든요. 빨간색에 우회전할 수 있지만 제가 이거 RTOR이라고 그랬죠. Right turn on red. 우회전할 수 있다. 언제? 빨간불 상태에서. 우회전할 수 있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보행자의 보행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안전한 운전방법 보면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면 무조건 진행한다? 아니죠. 사람 있으면 보호해줘야 됩니다. 서행하면서 보행자보다 먼저 우회전한다? 안 돼요. 보행자의 전방으로 우회전하게 되면 보행에 영향을 준 거예요. 안 되고. 보행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어도 보행자의 횡단이 종료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물론 법으로 정지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횡단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무단횡단 보행자도 지켜주는 마당에, 그죠? 횡단보도 시간 조금 늦은 그 사람 당연히 지켜줘야 되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69번이요. 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여 건물 등에 진입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보도가 이렇게 있고 건물 진입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했습니다.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신속하게 진입한다? 신속하게가 틀렸어요. 네, 주의하면서 진행을 해야죠. 언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방향 지시등을 켜고 곧바로 이것도 틀렸죠. 네, 주의하면서 천천히 서행해야죠. 일시정지해서 좌측과 우측 부분을 살핀 후에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서서 좌우 확인하고 통과. 이게 맞는 얘기죠. 경운기 울려서 내 차에 통과 여부 알리면서 신속하게 진입한다. 신속하게 틀렸죠. 네. 경운기도 안 쓰는 게 좋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70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냈습니다. 보행자의 횡단 방법이요. 도로를 어떻게 건너는가.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을 살펴볼게요. 도로교통 10조의 도로 횡단에서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에 도로 횡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고요. 그게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에 있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를 안 쓰고도 지체장애에 있는 길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찾으라고 했네요. 지체장애에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해서 도로를 횡단해야 된다? 아닙니다. 네, 반드시 아니에요. 안 쓰고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냥 건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휠체어 탄 장애인이 무단횡단으로 건넌다. 이거 건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요?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되고 전제 조건이 있는데 아무 데나 막 건널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안 될 때, 그러니까 차가 안 올 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전제가 꼭 필요해요. 무작정 아무 데나 막 건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안 되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해야 돼요. 171번. 야간에 도로상의 보행자나 물체들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증발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가 어디냐 했습니다. 요거 내 차의 라이트와 상대편 차의 라이트가 겹치게 되는 요 부분에서 증발 현상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서로 라이트가 빛나면서 보이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증발 현상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 보통의 경우에 이런 중앙선의 부근에서 빔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즉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요 증발 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빔이 딱 꺼지거나 상대방 차가 최대한 많이 다가오거나 그렇게 되면 이 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확 튀어나와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 증발현상이 됩니다. 아주 위험한 현상이고요. 미리 전방서부터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는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야간운전 시 특히요.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172번. 보행자의 통행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냈습니다. 보행자 통행이요. 보행자는 도로 횡단 시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신속히 횡단해야 된다. 이거 아니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가면 안 돼요. 보행자는 차의 노면 전차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된다 하고 있죠. 또 지체장애인은 도로 횡단 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반드시 그곳으로 횡단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죠. 반드시 그곳으로 이거 아니에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냐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도 도로 횡단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된 도로에서는 신속하게 도로를 횡단해야 된다? 안 되죠. 횡단 금지인데 왜 건너요? 안 됩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가장 짧은 거리로. 최단거리 횡단이라고 하는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디 나와있냐면 3항에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 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173번. 보행자의 보도통행 원칙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보도 내 우측 통행해야죠. 보행자는 우측 통행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도로교통법 8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14번.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했습니다. 보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된다. 맞죠. 교통안전표지의 지시는 따를 필요가 있죠. 혼잡 완화를 위한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필요한 지시에 따를 필요가 있죠.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 공무원의 일시적인 통행금지에 따라야 되죠. 교통경찰이 얘기하는 거. 네. 답은 1번과 4번인데요. 여기 혼자 완화를 위한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요거 딱 세 부분이거든요. 모범 운전자, 그리고 군 작전 중인 헌병과, 그 다음에 소방관까지 요 분들이 경찰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법적인 권한을 갖는 분들이에요. 경찰 공무원이 권한을 위임하면 세 분의 말씀은 반드시 잘 따르셔야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정답은 1번과 신호기에 따라야 된다는 것과 4번, 경찰 공무원이 통행금지 따라야 된다. 되겠습니다.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5번이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자전거 끌고 걸어가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는 탑승하면은 차로 인정하고요. 끌고 걸어가면 보행자로 인정해요. 그래서 횡단보도 건널 때 자전거 끌고 걸어가야겠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비신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은 보행자에 우선하여 통행할 권한이 있다? 아니죠. 선진입 차량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차량 대 차량일 때 얘기지 보행자 늘 우선하죠.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그죠? 보행자 전용 도로의 설치권자 지방경찰청장 맞죠? 보행자 전용 도로에는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답이 3번과 4번이네요.
왜 보행자 전용 도로에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냐? 유모차 차 아니냐? 유모차는 차가 아닙니다, 이거.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 보행자예요. 당연히 그래서 보행자 전용 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이 3번과 4번이 되죠.